올 추석 연휴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번 추석만큼은 고향 방문은 자제하시고 벌초도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철도 승차권은 전체 판매 비율을 50%로 제한하고 고속 시외버스도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창가 좌석만 예매하도록 권고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산소 방문을 자제하거나 벌초 대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친척끼리도 접촉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직접 벌초를 하지 않고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가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의 풍속도 바꾸고 있는 건데요. 인구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이 올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의 최대 고비인 만큼 최대한 대면을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